파일에 새 파일 가시고요. 파트 확인. 로프트는요, 특징이 뭐냐면 두 개의 작업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면에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정면 스케치 우선 사각형을 그려주신 다음에 가로가 100에 세로에 100짜리 가로 100 세로 100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하세요. 그래서 1차 스케치면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안내곡선을 따로 안 그리고 작업평면을 띄워야 돼요. 참조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참조영상의 기준면 정면을 찍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세요. 참조영상의 기준면 찍을 때는요, 정면 찍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 파트의 그 내용 자체 세부 내용이 이제 활성화 되는데 거기에 있는 정면을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간격이 벌어지죠. 거리값은 50 정도 주시고, 50.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줍니다. 작업평면을 이제 50mm만큼 띄우셨으면 여기 평면 1에다 스케치도 잡아주시고, 여기다가는 이제 직사각형 하나 그릴게요. 직사각형. 똑같은 위치인데, 직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서 가로는 한 60 정도, 세로는 40 정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바닥은 100에 100인데 위에는 60에 40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스케치 종료하시면 위에는 100짜리 정사각형, 위에는 가로가 얼마였죠? 가로가 60에 세로가 40짜리 직사각형 그렸습니다. 그 상태에서요, 거기 로프트라고 있어요. 스윗보스 밑에 로프트, 로프트 명령을 눌러주시고, 얘는 안내곡선에 해당이 안되고 프로파일 두 개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잡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선택하는 방법이 선택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요 왼쪽에 있는 요 파트에 있는 이 내용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여기 있는 스케치를 잡으셔도 되고,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둘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접 터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선택을 직접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여기 잠깐 보시면 로프트 할 때 주의할 점은 이 점 있죠, 점. 예를 들어 여기 선 하나를 찍었으면은 밑에도 같은 위치,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있는 위치를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꼬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선택해주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다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는 100에 100, 세로는 60에 40짜리 그 모델링이 완성이 된 거죠.